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좋은 미래를 아름답게 잘 가꾸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가꾸어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아멘. 이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름답고 따뜻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구제 헌금, 이웃사랑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그 구제에 대한 그 말씀의 아주 정확한 뜻을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여 돕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쭐될 수가 있습니다. 우쭐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있어서 돕지만 너희가 없을 때도 있고 그때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없어서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넉넉할 때 도우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필요한 곳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은 청지기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체의식입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또 구제 이런 일을 할 때는 청지기 신앙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잘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 힘써서 나누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기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시라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마지막으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음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가 주신 대로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걸 기대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고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찾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던 시간이 서서히 끝나가고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체 활동의 제약으로 예배가 축소되고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시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던 것이 큰 복이며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인 이웃을 돕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동인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6월 1일이면 지방선거도 실시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참여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바뀐 대통령과 새로 선출될 시장, 도지사, 교육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살피시어 차마 나누지 못한 개인의 문제, 마음속의 고민들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랑과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극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교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합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신전에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월급을 주며 신전을 관리하게 하고 전국에 바알 신앙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 아합이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것은 나라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바알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한 아주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아합은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이 왕으로서 형편없는 짓을 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어떤 농사도 지으며 또 여흥도 즐기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포도원을 돈을 주고 팔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왕으로서 상당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나봇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서 직접 지파별로 부족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로 물려받은 땅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팔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봇은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나봇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포도원을 얻거나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나봇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1번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1번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봇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분명하게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그 뜻을 순종하게 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잘 갖추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그래도 아직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봇에게 거절당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자처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있냐고 이세벨이 아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소서,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아무 걱정 말고 식사하고 즐겁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강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 신실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왕 개념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왕 개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나라 신들의 왕 개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공평하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합이 주춤거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세벨이 하는 일을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세벨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백성을 죽이는 것도 모두 모른 채 했습니다. 이세벨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합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말씀을 전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봇이 피를 흘려 죽은 것 같이 아합도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비참한 죽음의 원인이 왕으로서 백성 나봇의 땅을 폭력으로 빼앗은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든 것도 큰 죄악인데 왕으로서 그가 백성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산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거짓과 폭력으로 나봇과 가문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아합의 죽음에 아주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주범인 이세벨도 당연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인생과 가정을 몰락시켰기 때문에 결국 나봇과 똑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돈과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정 부분 과하지 않게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절대로 비신앙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권한이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잘 사용하면 우리 최고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또 이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들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참을 하나님 뜻대로 섬김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 신앙적인 마음과 태도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1 지방선거를 통해 겸손하고 진실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과하지 않게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사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 사용해서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도우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도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청지기 신앙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가꾸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1 지방선거를 통해 겸손하고 진실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방으로부터 또 작은 또 마을로부터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6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버티고 있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의미 있게 값지게 멋지게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 참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